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온갖 특종 보도가 다른 방송과 언론과 신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보도본부 수뇌부들은 그냥 정치 브로커의 얘기일 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좀 더 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도를 막고 있습니다. 김태규 대행님, 지난번에 제가 YTN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실 입은 거 질의했었죠. 예. 그 확인 좀 했나요? 그게 뭐 그 아직 그, 확인 제대로 못 하셨네. 지금 그 미정산 금액이 127억 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그 중에서 그게 뭐 그날 사실은 그날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나서 또 바로 그날 저녁에 또 방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도 예예 그, 예. 그 저기 잠깐만 시간 가고 제가 보기에 정확히 파악 못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요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 YTN에서 그날 제가 질의하고 이런 해괴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백 사장 출석하시면 여기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꾸라지처럼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국 고발당했는데 보도자료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기 보면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어갖고 123억 손실이 나갖고 YTN 손실이 123억이 났어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다른 내용처럼 보도자료를 썼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강력히 응징을 할 건데 그리고 피해자들 손실이 없다는데 피해자들 저기 그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피해자들이 이런 게 해결이 안 됐는데 YTN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 카톡을 한번 보세요. 해결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뭐 해결이 된 것처럼 일단 YTN은 회사에 123억의 손실을 끼쳤어요. 이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보도자료를 보면 우장균 사장 시절에 계획을 해서 지금 사장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사업은 4월 1일 날 김백 사장이 취임하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정권에서 전 정권 탓하듯이 이게 뭔 아니 무슨 아니 들어보세요. 무슨 해명 자료예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는 아까 여기 이제 카톡 보시면 해결이 전혀 안 돼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보도 자료를 내갖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 제가 이거를 YTN 민영화폐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주 눈치도 엄청 보더라고요.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이제 이 보도 자료 내고 여러 과정을 겪었는데 모든 게 주주 눈치를 보고 있어요. YTN에서 유진이죠. 유진은 또 상당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진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유진이 이런 손실을 입은 걸 아는 게 두려워갖고 이런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뉴스 전문 채널에서. 나 뜨겁더라고요. 정말. 저도 기자 출신인데 이게 민영화돼서 이렇게 기업에 망가진 거예요. 벌써. YTN이 유진 기업에.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뭐, 자료로 간단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니, 뭐, 자료로 주시고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해서 아니,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저 KBS 부사장님 예. KBS 지난번에 8.15 광복절 사태 예. 나비 부인 이거 저기 방통위원회에서 단순 실수라 그래서 행정지도로 의결했어요. 방통위 그리고 이게 무슨 제작진의 일부 실수처럼 했어요. 근데 KBS에서 이거 편성 언제 했는지 자료 달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8월 15일 날 방송인데 6월 25일 날 8월 14일 15일 방송이 확정이 됐어요. 나비 부인. 그러니까 50일 전에 확정이 됐어요. 편성이. 아니 KBS라는 4,000명 5,000명 되는 조직에서 50일 전에 광복절에 나비 부인이 방송되는 게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챙기지 않고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직원이 실수했다, 며칠 전에 알았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거기 직접 했던 편성 본부장님 조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시켜 주세요. 네, 정지하세요. 아니, 그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 보낸 자료가 맞는 거죠? 이것만 확인하면 내가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50일 전에 편성을 확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
이렇게 한심한 방송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공영방송이에요? 대한민국 제1의 공영방송이에요? 그리고 책임이 없다 그래요? 50일 전에 나비 부인을 편성해 놓고 광복절에? 미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정말 한심해요. 한심해. 저 KBS 노조위원장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그 아까 그 45기 기자들 보니까 한 43명 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KBS 보면 좀 안타깝고 그랬는데 저는 박장범 앵커가 KBS 출신 기자인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판단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세월호 전원구조의 세계적인 오보를 낸 책임자고 KBS 사장 물망에 오르는 사람은 대통령 부인을 대통령 부인의 머슴을 자임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방송 환경이에요. 지금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지금 입꼬리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질의 시간이 지나서. 네. 이웅기 위원님 질의 답 듣겠다고 합니다.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KBS가 2016년 KBS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 일선 기자들이 관련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방송과 언론과 신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수뇌부들은 노무부 수뇌부들은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데 맞냐 얘기일 증거 있냐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좀 더 보아야 된다 팀 구성을 묵살했다고 하면서 보도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